자, 이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 자, 이런 걸 배우기 위해,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 우린 중학교 때부터 경우의 수를 배웠고 확률을 배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좀 있으니까 하나씩 용어 좀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통계 조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조사를 할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조사 대상을 하는 이 집단 자체를 전체를 조사할 수 있고 사실은 일부만을 조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뭐 어떤 조사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얘들 키를 재는 순간 이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애키 재고 데이터 하는 동안 어떤 애는 키가 자라고 있을걸? 자, 넌 키가 얼마니? 오케이 하고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순간 아마 저기 처음 물어봤던 친구는 아마 키가 자라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할때그 조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전수조사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보다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일부만을 택해서 조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용어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뭐가 나오면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미주 쉽게. 자, 전 단, 이게 아니라 모집단. 그룹, 모집단. 집단인데 모집단. 자, 조사 전체. 내가 대처하고 싶은 대상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수조사하면 좋겠지. 근데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을 택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그 뽑은 애들을 바로 뭐라 하냐?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 내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 조사하려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택해서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뽑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 표본이라고 해. 영어로는 샘플이라 하죠. 샘플. 그 화장품 샘플이다, 샘플. 그래서 이 뽑은 자료의 개수를 특별히 또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어는 일단 지적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두 가지야, 첫 번째. 자, 모집단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 때 그래서 표본을 뽑을 거거든. 그럼 뽑은 이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게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거든. 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이 집단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 거꾸로 추정을 할 거야. 내가 지금 한 6명? 자, 우리 송파구 예비 고1 6명 키의 평균을 구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아, 아마 송파구 1학년 애들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하면 추정이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한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집단, 표본, 표본의 크기 뭐 이런 용어들을 해봤어. 뭐 전수 일부 조사. 자, 이제 용어를 몇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모집단의 변수를 선생님이 그냥 X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이 표본의 평균은 분명히 좀 다를 거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진짜 평균과 이 중에서 내가 몇 개인가를 뽑아서 구한 평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좀 지어주려고 해, 이름을. 자,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X의 평균을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인 거야. 모분산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편차 제곱을 가지고 만든 그 분산을 뭐라고 할 거냐?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하나의 정의가 필요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번에 밑줄 쳐줄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자, 얘를 읽을 때 뭐라고 부르냐? X바라고 읽어. X바. 읽을 때 X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해. 표본 평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N개의 원소인 X1, X2, X3, 그래서 XN이라는 N개의 원소를 선택을 했어. 내가 송파구에 있는 애들 중에 니네 6명을 내가 뽑은 거야. 그럼 니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뽑은 N개 원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때리들 해서 N번째 원소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얘를 뭐라 한다? 표본 평균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새로운 걸 약속한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표본들도 나름대로의 분산과 나름대로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용어는 이렇게 불러. 아까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표본에 대한 평균, 뭐라고 그러냐?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X 바를 사용합니다.
자, 얘네도 나름대로 분산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모분산과 다른 개념인 표본 분산, 이번 시그마를 쓰지 않고 대문자 S를 사용합니다. 자, 모 표준 편차가 있었던 것처럼 표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 이 표본도 나름대로의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지? 자,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비슷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개념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눈다. 자, 볼게. 첫 번째 변수와 평균의 차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n으로 나누지 않고 n-로 나눈다는 거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 이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르진 않아. 근데 n-로 나눈다는 건 니네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요 내용만 체크를 해도 거기 쓰면 되잖아.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n-로 나눈다는 사실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는 거에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지.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표본 평균도 내가 어떤 그룹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6명을 뽑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6명하고, 또 옆반에 있는 6명하고, 또 밑에 반에 있는 6명하고, 평균들이 다 다를걸?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이란 것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뭐가 되냐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이 표본 평균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변수기 때문에 얘도 평균을 가져. 표본 평균이 평균을 간다고. 그러니까 좀 말장난 하는 게 아닌 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N개를 선택해서 거는 그 평균인 표본 평균도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표본 평균이 뭐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표본 평균이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표본 평균이 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확률이 있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모평균 M, 모표준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N개 샘플을 끄집어내서 뽑은 표본 평균도 변수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나름대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갖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표, 여기 빠졌어요? 자,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보는 건 요거 이제 미주쳐. 이거 선생님이 오타를 친 거야. 타이핑하다가 X바. 자, X바라고 하는 변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땡땡땡에서 N번째 변수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표본 평균. 그때그때 달라요. 얘도 변수예요. 이제 평균 갔는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는 것 같고, 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도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도 고등학교 때 따로 하진 않고 그냥 한 가지 예만 사실 보여줘.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증명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보여주긴 할게. 들어봐봐. 자, 여기 모집단에 2만 하는 거야? 애들이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들어가 있어. 그 비율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생각을 할게. 알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걔 평균을 구할 거야.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내가 2를 뽑고 2를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아마 2가 될 거야. 4를 뽑고 4를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4가 되게 될 거야. 6을 뽑고 6을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6이 되게 될 거야. 근데 2 뽑고 4 뽑거나 4 뽑고 2 뽑잖아. 표본 평균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자, 먼저 볼게. 얘네들 평균 얼마야? 딱 봐도 4지? 딱 봐도 4지? 평균 4지? 자, 이거 한번 평균 구해볼게. 자, 2가 나오고 2가 나와야 돼. 3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나올 확률 9분의 1. 6 나올 확률도 9분의 1이야. 근데 3은 아까 얘기했지만 2, 4, 4이 있으니까 9가지 중에 2가지? 그때 9가지 중에 2가지. 근데 4는 2, 4, 아니 뭐야, 4, 4도 되고 2, 6도 되고 6, 4도 되니까 6이도 되니까 얘는 9분의 3이라고 하는 각각의 확률을 조사해 본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란 놈의 평균 우리 했던 대로 하는 거야. 자, 9분에 들어가 주시고 얘랑 얘랑 곱하면 2, 얘랑 얘랑 곱하면 6, 얘랑 얘랑 곱하면 12, 얘랑 얘랑 곱하면 10, 얘랑 얘랑 곱하면 6, 16, 28, 34, 36. 36을 9로 나누니까 4, 그지? 원래 평균 4였지. 표본 평균도 평균이 4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 당연한 거야. 야, 얘네들의 평균이 원래 170이야. 5명을 끄집어냈어. 얘네들의 평균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170 아니겠냐. 170을 기대하지 않겠냐. 당연한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과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이다. 분산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야, 너 확률이다 3분의 1이니까 분산 간다. 자, 분산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첫 번째 변수의 제곱 이거 곱해서 3분의 4. 두 번째 변수의 제곱 16에다 곱하니까 3분의 16. 자, 세 번째 변수의 제곱이 36이니까 3분의 36에서 처음 평균의 제곱인 4의 제곱을 뺍니다. 자, 3분의 20, 3분의 56. 그럼 3분의 56에서 자, 16이면 3분의 48을 빼고 3분의 8이 바로 분산이 됐었어.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구해볼게. 분산 갈게. 자, 첫 번째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곱하니까 9분의 4가 되고 두 번째 변수 제곱 9에다가 곱하니까 18 되고요. 자, 세 번째 변수 제곱 16에 이거 곱하니까 48이 되고 자, 네 번째 요 제곱 25에 이거 곱하니까 더하기 50이 되고 자, 36에 곱하니까 더하기 36이 된대네. 거기서 마찬가지로 4의 제곱을 빼주셔야 돼. 어떤 결과 나오는지 확인해보자고. 선생님, 9분의. 빨리 할게. 22, 60에 70, 120에 156. 156인데. 그럼 9분의, 이거 1분의 이거 16이니까, 1분의 16이니까 분모 작업하면 이거 9분의 얼마야? 9분의 얼마야? 144. 혼자 계산해, 그제? 9분의 12. 계산하면 3을 갖고 내니까 3분의 얼마? 3을 넣으면 3분의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어. 자, 봐봐. 너 원래 분산 3분의 8 했지? 어떻게 됐어? 반토막 났지? 왜 반토막 났다? 두 개 뽑았기 때문에. 네가 샘플을 두 개 뽑았기 때문에 분산이 반토막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산이 있었을 텐데 뽑은 개수로 나눠주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고등학교 과제로.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아, 이제 우리는 외워주셔야 돼. 자, 우리가 이 모집다. 와, 여기 되게 지우개 많다. 이 겁나게 지우개가 많아요. 그럼 내가 다섯 개를 뽑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다고. 근데 평균은 뭐라고? 원래 얘네들의 평균과 일치한다고. 근데 분산만 달라지는데 너 원래 분산 얼마니? 그럼 나는 분산이 얼마다? 뽑은 개수로 너의 분산을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배운 주제 첫 번째 주제야. 그럼 일단 이것만을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개념 가지고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볼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풀이 뒤로 넘어가서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을 볼게. 야, 우리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는데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고등학교 과정 넘어서는 걸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대. 알겠지? 처음엔 상식. 자,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야, 어느 TV에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다 할 수 있어? 전수조사 할 수 있어? 한국에 틀고 있는 TV 전부 다 조사할 수 있어? 나 우리 문 잠글 건데? 전화오다 안 받을 건데? TV 뭐 보세요? 몰라 임마 하고 끊을 건데?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청률 같은 건 뭐 해야 된다?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어느 회사 사상제는 건전지의 수명을. 야, 그럼 건전지 다 써야 되는데? 다 써야 되는데 가능해?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건전지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 그 회사에 있는 건전지를 다 써버려야 돼. 그럼 건전지에서 망하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일부러 뽑아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느 학교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혈액형? 이건 할 수 있잖아. 혈액형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다 조사할 수 있거든. 한 1,000명 돼도 할 수 있잖아. 첫 번째 거 조사하고 마지막 거 조사하는데 전 혈액형이 저 B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거 별로 물어보지 않는다. 처음에 이제 개념만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나왔어. 복원 추출 뭐냐? 들어. 자, 아이고 하얀색이네. 알겠어. 다시 집어넣는 거.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 얘를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 그럼 비복원은 뭐냐? 자, 뽑았어. 하얀색이네. 휙 버리고. 뭐냐? 흰색이네. 휙 버리고. 이거를 비복원 추출. 돌려주지 않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첫 번째.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겠대. 자, 원소가 4개야. 처음 거 딱 끄집어냈어. 4가지 하나겠지? 다시 집어넣어. 그럼 두 번째도 또 네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럼 16개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한 개씩 공을 이번엔 비복원이야. 하나 보고 또 하나 뽑는 거야. 그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근데 이런 게 이번 단어의 메인 주제는 아니고. 자, 두 번째, 두 개 공을 비복원인데 한 번에 뽑는 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거야. 경우의 수 4C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간 이 단원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추통에는 뭐다? 복원 추출을 보통 기준으로 해. 이 단원은 복원 추출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용어들 뭐 이런 것만 좀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1,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4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걸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을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변수 X라면 X에 대한 표는 야 X 봐봐라 뭐 되니? 자, 1 될 수 있지? 2 될 수 있지? 3 될 수 있지? 4 될 수 있지? 그래서 X의 분포는 각각의 확률이 똑같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똑같은 그래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우리가 이 앞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번,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미 추출한 방법에 의해서 표본을 뽑았더니 1과 3이 나왔다. 1과 3이 나왔다.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해 달래. 자, 볼까? 1하고 3이 나왔으니 그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것을 바로 표본 평균이라 하고 뭐가 나오게 된다? 2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냐? 자, 그러면 이제 뭐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표본 분산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표본 분산 자, 첫 번째 변수 평균과의 차이 1 두 번째 변수 평균과 차이 1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데 아까 한 개 빼고 나눠준다 그러지? 두 개면은 2로 나눠줘야 되는데 1로 나눠준다 그 이유는 따로 배우진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두건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메인 주제는 아닌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뽑으면 평균 분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선생님 아까 2, 3, 4를 가지고 예를 들지 2, 4, 6을 가지고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일단 먼저 모평균과 모분산을 계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했던 거 봐라 2, 4, 6이죠 보세요 2, 4, 6이지 근데 여긴 지금 1, 2, 3이지 그냥 차이점은 그냥 숫자만 조금 차이 나는 것 뿐이니까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건 좀 약간 시간 아깝다 괜찮겠니? 그래서 이건 넘어간다 아까 설명했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줄게 내가 1하고 2하고 3에서 두 개를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거의 평균을 구할 거란 말이야. 1을 뽑고 1을 뽑으면 표본 평균이 1이 될 수도 있겠지. 2를 뽑고 2를 뽑으면 2 될 수 있고 3 뽑으면 3 뽑으면 3 될 수 있겠지만 1 뽑고 2 뽑거나 2 뽑고 1 뽑으면 어떻게 돼? 2가 1.5가 되겠지? 자, 2 뽑고 3 뽑거나 3 뽑고 2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2.5가 되겠지? 자, 근데 이거 1 뽑고 1 뽑을 확률 9분의 1이고 3 뽑고 3 뽑을 확률도 9분의 1이고 요것들의 확률이 9분의 2나 9분의 2 그리고 요거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거든. 그죠? 1, 3이나 3, 1이나 2 뽑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확률이 9분의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에 배웠던 것처럼 이 표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면 표본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 같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원래 분산 VX를 두 개 뽑았기 때문에 얘가 2로 나눠지게 된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겠니? 자, 이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다. 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거 봐봐. 정규분포 150에 분산이 62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개인 표본을 선택해서 X바를 계산했으면 보세요 X가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X바는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 내가 지금 한 개 몇 개를 뽑았냐면 100개의 원소를 끄집어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균엔 변화가 없다 모평균이나 표본평균의 평균이나 똑같으니까 너 평균 150이니? 그럼 나도 평균을 150이라 잡을 수 있을 거야 분산이 중요한 거야? 너 분산 얼마였어? 625였어. 분산이 625였어. 분산이. 25의 제곱이 625잖아. 근데 그것도 못 가봤어. 자, 100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100분의 625로 바뀌게 된 거야. 100개를 뽑았으니까. 약분 좀 해볼까? 5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0분의 얼마야? 5로 약분하면 125고 또 5로 나눠. 그럼 얼마야? 5로 나누면 4분의 25인. 요게 이제 나의 분산으로 바뀌게 된 거야. 분산 작아진다. 뽑은 개수만큼. 그래서 어떤 표준편차? 자,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평균 150의 표준편차 2분의 5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X 반은 말이지. 근데 하나만 할까? 얘 구하래. 자, 그러면 이번엔 변수가 X 반이니까 X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눠줘야 돼. X바의 평균은 150이니까 여기도 150을 빼고 155에서도 150을 빼고 표준편차 2분의 5로 나눠주고 표준편차 2분의 5로 나눠주면 왼쪽이 뭐가 된다? 표준화가 돼버리겠지.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 5. 근데 2분의 5로 나누라는 얘기는 역수인 5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5에다 5분의 1을 곱해서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표준화된 환경변수 Z는 언제나 평균이 0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2의 오른쪽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0.5부터 0.2까지 확률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니? 자, 그래서 뽑으면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분산만 작아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분산만 작아진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름대로 실생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 X는 원래 평균 2000일에 표준 편차 200일인 정규 분포를 따랐는데 내가 여기서 애들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해 몇 개를 뽑았다? 400개의 샘플을 채취를 했다. 400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해봤다.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에는 변함이 없다고. 2000 변함이 없다고. 분산만 작아진다고. 원래 분산 4만이었어. 400개를 뽑았어. 분산이 100이 돼버렸어. 이제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표본 평균은. 근데 표본 평균이 1900 이상 2010 이하일 확률. 표본 평균이 하나만 할게 이것도. 1991 이상 2011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서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2000 빼고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죠? 표준화 있겠지? 그 다음에 2000 빼고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얼마, 아, 이거 자꾸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30년 동안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Z는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 구한 다음에 두 배 해주면 되겠죠? 우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한 주제였던 거야. 내가 뭔가를 뽑았다.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 집단에서 내가 어떤 원소를 끄집어내냐에 따라 그때그때 평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균도 변수다. 표본 평균이 변수다. 그래서 그 표본 평균도 나름대로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변함 없고 분산만 작아진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길 바래.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다시 앞으로 좀 갈게요. 자, 지금 너무 좀 여유를 부렸나? 마음이 급한군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모평균의 추정. 이게 사실은 정말 끝판왕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지.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 내가 모집단에서 몇 개인가를 선택을 해서 표본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아, 저 모집단의 평균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모집단의 정보를 몰라서 100개를 뽑아냈어. 그래서 표본 평균이 얼마가?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300이 나오게 되고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15가 나오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난 뭐 할 거다? 이 모집단의 평균이 과연 어떨까라는 걸 얘기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100개 뽑았다고 해서 걔네들의 평균이 300이라 해서 야, 얘네들의 평균은 300이야. 한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추정할 때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냐면 내가 뽑아낸 300을 기준으로 뭔가를 빼고 내가 뽑은 300을 기준으로 뭔가를 더해서 너의 평균은 아마 이 안에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추정을 해. 내가 지금 300이라는 평균을 구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290부터 31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90과 310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나 틀리면 큰일 나는데 회사에서 잘려. 과장이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틀리면 나를 회사에서 자르겠대. 어, 그럼 안 되는데. 280 아니야. 나 잘리면 안 되니까. 나 처제식 있으니까. 그럼 330까지 가자. 자, 근데 너 틀리면 아예 그냥 이 업종에서 그냥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 거야. 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한 250에서 한 300까지 할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용어가 나와요. 내가 구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그 추정이 맞을 확률. 얘를 뭐라 하냐?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 자, 밑에 보도록 할게. 신뢰도 체크해 주시고 추정이 맞을 확률. 자, 우리가 뽑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추정을 할 텐데
그 추정이 맞을 확률을 우린 뭐라 하냐?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 신뢰도. 그럼 얘는 95%의 신뢰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내가 이렇게 추정을 하면 그 말이 맞을 확률이 95%다. 이 얘기야. 그 밑에 뭐야? 99%의 신뢰도. 보통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95 아니면 99%의 신뢰도 추정을 많이 해요. 저희 숫자는 니네가 좀 식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야, 좀 이따가. 알겠지? 자, 그러면 99%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냐? 내가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똑같이 양변에 더하고 빼잖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맞을 확률이 99%가 된다는 거야. 여담인데, 니네 나중에 지나가다 라디오나 뉴스 같은 데서 뭐 조사해. 뭐 어떤 정당 지지율, 뭐 누구 후보의 지지율 하면 거기 마지막에 반드시 있나 말이다. 니네는 평소에 흘려들었을 텐데, 배우고 난 들어봐. 신뢰 수준 99%의 수준으로 계산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의 계산을 한다고. 자, 근데 니네는 그러면 왜 요딴 식이 나오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하면 끝이야.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95%나 99%의 신뢰도도 다 보면 알겠지만, 다 보세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 항상.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더하고 빼, 같은 양을. 상식적인 거야? 자, 그럼 왜 하필 정확하게 이런 거지 같은 놈, 화면 뭐 2.56도 아니고 2.57도 아니고 왜 하필 2.58이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뭐만 볼까? 요거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양변에 다 X바를 뺄 거야.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n 빼기 X바. n 빼기 X바. 여기 뭐가 되냐면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번에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야.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면 마이너스 1.96.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빼기 x바. 여기는 1.96. 니네 이거 알아? 마이너스 1보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거 알지? 똑같은 거잖아? 같은 얘기잖아? 절대값이 작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해? 요렇게 식을 바꿔도 무방해. 자, 봐봐. x바의 입장에서 보면 x바의 평균, 모평균 뺐네. X바의 입장에서 보면 X바의 분산이 뭐였지? 원래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요게 분산이었는데 그럼 그거의 표준 편차로 나눴네? X바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눴으니 가운데는 표준화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 야, 이거 찾아봐. 1.96까지 한번 찾아봐. 표준 정리. 빨리. 자, 1.96.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 Z가 마이너스 1.96 그리고 1.96. 그래서 얘는 어떻게, 아, 이 말이 맞을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럼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 두 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요거 얼마다? 0.475? 0.475? 0.475에 곱하기 2하면 0.95? 인정? 0.95? 그래, 95%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 그 말이 맞을 확률이 95%가 된다고. 이해되겠어? 요렇게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 역연산으로 만들어진 공식이 이 공식이라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이해는 해야 돼.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더하고 빼는데, 이게 왜 하필 루트 n분의 시그마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왜 하필 이거냐? 왜 n분의 시그마도 아니고, n분의 시그마 제곱도 아니고, 왜 하필 루트 n분의 시그마냐? 표준화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준은 뭐다? 아, 신뢰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99%보다 큰 신뢰도가 필요하면 이거보다 더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표준 적용을 찾아가지고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니네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 한번 해볼 텐데. 자, 7번, 8번, 9번 세 문제 남았어요. 야, 응?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인 거야, 지금. 7번 문제의 목적이 왜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좀 기억해 두자는 거야. 자,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기준으로 여기 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는데 이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봐, 95%의 신뢰도로 추정을 하라 하니 내가 추정한 말이 맞을 확률이 확률이 95%가 돼야 되니 양쪽 경계가 마이너스 1.96, 1.96이고 그래서 1.96을 사용을 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8번 문제. 이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 통계의 핵심인데 어느 고등학교 2학년 600명을 모집단으로 했는데 다 조사를 했더니 애들이 귀찮대. 그래서 말 잘 듣는 애 한 100명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평균이 582점, 58.2점에 표준 편차가 10.5점이 나왔다는 얘기야. 들어봐. 그럼 내가 지금 100명을 뽑아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58.2점이 나왔단 말이지. 그 표준 편차는 뭐가 나왔다고? 10.5점이 나왔다는 거야, 표준 편차.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10.5점은 모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를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공식의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또 야 많이 뽑으면 20단이나 얘나 그게 그거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공식 바로 적용할게. 내가 구한 58.1을 기준으로 두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구한 58.1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한번 빼고 같은 양을 더해서 모평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시할 거야. 자, 여긴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 여기 오는 수는 원래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로그 얼마야? 로그 2. 0. 로그 2. 혹시 기억나? 상형 로그 로그 2. 0.3? 3? 010. 기억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것도 2.58인 거? 원래 주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주어진다고. 방금 앞에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문제 주어진 표준 편차 얼마? 10.5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10.5. 자, 표준 편차 샘플 개수 100개. 100 집어넣으면 얘는 10이 되겠죠, 10. 어? 그래서 정말로 요거 산수 계산 더러워요. 계산해 주시면. 근데 덧셈 안 실수하는데 뺄셈은 진짜 실수 많이 하더라고. 이거 10으로 나누면 1.05거든. 1.05랑 얘랑 진짜로 곱해야 되거든. 그 곱한 걸 여기서 진짜로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하다 실수하지 말고, 알겠지? 애기들처럼 산수 계산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99%. 만약에 95%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1.96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주어지는 게 맞다. 원칙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실내 구간의 폭. 실내 구간의 폭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실내 구간의 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아까 160을 조사해가지고 말이야 잘리면 안 되니까 자 150보다 크거나 17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실내 구간의 폭을 뭐라 하면 2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폭을. 그럼 실내 구간의 폭이라는 게 봐봐. 표본 평균 딱 기준으로 어떤 몇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몇 루트 n 시그마를 내리지. 그럼 이 실내 구간의 폭이라는 건 이거의 두 배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곱혀져 있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두 배를 한 것이 바로 실내 구간의 폭이 되는 거야. 근데 95%를 했으니까 뭐 집어넣고? 1.96 집어넣고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표준 편차 얼마? 표준 편차 0.5. 표준 편차 0.5. 이 문제에서 얘는 필요 없다. 표본 평균은 필요 없다. 길이니까 누굴 기준으로 더하고 빼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길이가 0.2 이내가 되기 위한 부등식을 풀어다 이거 부등식 풀어달라는 거야. 이 부등식 풀어달라는 거야. 자, 이 넘어가고 양변에 10 곱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5가 2 곱하기 루트 n 2랑 2랑 사라져 곱하고 제곱해 주시면 n값의 범위 나오겠죠. 최소 그거 이상 뽑아줘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데이터가 정확해지니까 그만큼 오차가 작아지게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두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 간 분산이 달라진다는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함이 없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샘플 개수로 나눠진다는 거. 두 번째, 실내 구간의 추정 공식. 이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이번 단원도 다 해결. 이 반토막이 난 거야. 원래 이 뒤에 더 뭐 했는데 교육 과정 바뀌면서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 우리가. 알겠죠? 자, 요 과제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